이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습니다. 현재 시간 2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.03% 상승한 39,512.13을 기록하며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. S&P 500지수도 전일 대비 0.89% 올라 사상 처음 5,2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1.25%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